비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더위의 기세도 강해지며 동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은 경기 일부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남부의 자외 지수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서 해안가로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시 충청 이남으로 강한 장마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